혹시 인터뷰 하실래요?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주민씨 앉으세요. 아저씨, 주민씨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주민씨 이거 비싼 카메라 주룩창가 사이과 채워진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봉 구름 위둥실둥실 주룩창가 틈새로 날아온 평지진 동쪽 서부러 온바 깜짝오 둥실둥실 지금 모자를 집안에서 쓰고 계신데 네. 어떤 긴장 너무 하셨습니까? 아, 네. 긴장 좀 푸시고요. 네. 네. 집안에서까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던데. 네네. 네네. 아, 제가 사실 굉장히 큰 변신을 하나 했습니다. 아, 변신? 네네. 변신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어떤 변신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눌려서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오. 네. 와, 정말 변신이 되게. 아니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이상해요. 우리 좀 해도 짖잖아요 지금. 뭐 아파. 설마 설마 설마. 아, 지금 점점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조용해. 맙소사 맙소사. 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1집과는 좀 확연히 다른 점이죠. 아, 그리고 또 개선된 점이죠. 좀 더 나아진 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수연이가 조연, 그리고 제가 주연. 그런 원래부터 이렇게 나아갔어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제가 드디어 일본으로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 쪽 북해도로 네.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갑니다. 어떤 일로?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가고 네. 저기요? 네, 잠시만요. 그냥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자연의 섭리대로 제가 주인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떨린다거나 아니면 뭐 여배우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색하다거나 뭐 그런 점은 눈 씻고 찾아봐도 결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요. 대사 있는 연기. 아, 대사는 정금 연기 한 거죠. 대사는 힘들었어요. 대사가 좀 힘들어요. 연기 데뷔 2일차에 벽?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갑작스럽게 러브신을 요청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야 확 그냥 하는 거죠. 확 하는 거예요. 그냥 뒤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면서 확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있나요? 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행기는 신칭 숲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과 축제의 도시 홋카이도의 방문 참고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시마시다. 어? 뭐라고? 도착하시마시다. 여기는 지금 삿포로입니다. 삿포로고요. 저희는 내려서 5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홋카이도 쪽 홋카이도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 하이 사랑짱 약간 있다. 어? 사랑짱? 사랑짱! 하이! 안녕하! 안녕하세요! 아이 오랜만에 된 노래 찬양이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 일하셨어. 야 진짜 오랜만이야. 흰옷의 그녀? 흰옷의 그녀군요. 인사를 드릴까요? 누가? 흰옷의 그녀. 같이 가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소개. 소개. 또 굉장히 파트너로서의 되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프렌드십까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선수라고 합니다. 아, 네. 어색어색한 첫 인사입니다. 네, 어색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선혜 씨라고 합니다. 네. 네. 어,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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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하는데.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감 어떠신가요? 굉장히 이쁘시네요. 어, 심장이 멎은 건가요? 아니요. 괜찮은... 프로는 그런 감정 없어요. 아, 그런 감정 없으신가요? 그냥 무뎌요. 아, 무뎌요? 무뎌요. 이런 일이다. 그런 건가요? 뒤에 계신가요? 네. 빨리 걷죠. 아우, 진짜. 제가 다 부끄러워. 아까부터 걷는 줄로 키가 굉장히 크세요. 아 키가 굉장히 크세요. 네, 지금 우리 뭐. 아 일단은 그럼 네. 키 많이 보니까 키 합격이네요. 키 합격이네요. 근데 약간 불만인 부분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아 첫신부터 그 여자분 키스신 있잖아요. 네. 아, 키스신 어디죠? 네? 어디 있어요? 키스예요? 아니요. 키스할 거예요? 키스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빼달라 그럼 뺄 수 있어요. 제가 빼달라고 할까요? 아. 감독님한테? 뽀뽀하기 전에 누구누구가 그래. 네. 중간에 밥 먹을 때 좀 많이 친해져나. 네? 우리 이따 밥 먹을 때 놀이자. 아, 밥 먹을 때. 연습 먹을 때 미리 맞춰봐야 연습 되나 그럼? 아니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저번에 저희 뮤비 같은 거 좀 봤어요.
봤어요. 이번에 브이바이 이성경 누나 나오셨던 거 같아요. 이런 분위기 몰랐네? 그러면 다 동갑이니까 일단 저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주혁 오빠랑 너무 어색했어가지고 연기할 때 그래서 오늘은 좀 식사 타임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색했고 아니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대 역 여자 배우분께서 다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라면? 라면?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제가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이제 빨리 말도 놓고 빨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제가 좀 주도한 것 같습니다. 남은 5일 동안 되게 편하고 이제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쓰신 얘기는 했나? 근데 오빠는 이러고 지금 가서 바로 촬영해야 돼요. 그 언니하고 알아서 해라.